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제4차 전국 로병대회 참가자들이 호소문에 호응하는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라선시 군중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싣고 제4차 전국 로병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을 출발하고 각지에서 뜨겁게 마중한 소식과 맹산군에서 큰물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본류 성과를 거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올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킬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질 좋고 맵시 있는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백두산 선군 청년돌격대 평양시료단 제2대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 맡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타고치고 있는 소식과 김책수산사업소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다시마 생산을 1.3배 이상으로 장성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소식, 그리고 2015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동아시아컵 경기대회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일본팀을 4대1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운전군 도곤협동농장에서 장마철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는 소식과 황해북도인민회의 대의원인 상원군 간